45mm 날포 루반 3번 대펜 날입니다. 방금 뒷날을 이렇게 연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날을 지금 연마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각이 25도로 연마가 되어 있고, 날끝만 30도로 이중각을 주려고 합니다. 통상 저는 35도로 연마를 하는데, 소프트우드 위주로 이 대패는 사용을 하려고 해서 30도로 연마를 해줘요. 30도로 연마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그야 30도짜리 이렇게 물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중각으로 연마하는 게 얼마만큼 그 편리한 기능인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흑막을 가지고 연마를 하려고 합니다. 흑막 첨부암부터. 날끝 이중각만 30도로 연마합니다. 10번 스트로크를 했거든요. 10번 스트로크를 하면은 끝에 이런 하얀 선이 보여요. 이걸로 된 겁니다. 이걸로. 1000번에서는 이걸로 됐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10번 정도면은 끝나요. 이건 2000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났어요. 2000. 5000번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800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12000번. 날름이 한번 떨궈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면 연마 끝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왜 연마가 이렇게 간단하냐면, 날끝에 그 연마 면적이 굉장히 좁다는 거죠. 좁은 면만 연마를 해도 되기 때문에 연마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날끝에 10번씩만 스트로크를 했는데도 날끝 이중각이 상당히, 아까 1000번에 연마할 때보다 12000번 끝나고 나니까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런 종이 같은 거 자르는 건 우습습니다. 네? 굉장히 잘 잘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각의 장점입니다. 이중각 연마의 장점. 날면 전체를 연마하는 게 아니라 이중각을 연마하면 이 연마 면적이 이렇게 좁으니까 연마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는 겁니다.